답사기 동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m a 10 years old girl. 걔 어디 틀렸는데? 선생님이 단어 할 때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I'm a 10 years old girl. 저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뭔지 기억나요? 네. 오케이. 나는 10살이다. I am 10 years old가 맞아? 네. 이건 중간에 이거 없어. 됐습니까? I'm 10 years old. 난 10살. 이럴 때는 여기 S 꼭 써야 돼. 여기에. 자, 10 book이야, 10 books야. 10 books. 하는 것처럼 10 years 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그냥 10살인이라는 한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단어라서 여기 이거 쓰면 안 돼. 네. 나중에 서희 몇 학년? 네? 서희 지금 몇 학년? 6학년. 그렇죠. 내년 되면 여기에 S 학교 선생님들 사기꾼들이거든 이제. 시험 칠 때 너한테 사기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리냐만 물어봐.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여기서 틀린 거 없고요. I can't understand my father.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니 만들면 되겠네. 그치? 누가? 내가 뭐한다? 이해할 수 없다. 누가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렇죠. 그럼 넌 누구를 이해 못하는 게? Who? Can't.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o can't you understand?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ant to...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만들어 봤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거기서 네가 봤을 때 틀린 거. Wasn't. 답 보지 말고. Wasn't. 자, 이거는 이제 you로 바뀌지. 네. 그렇지. 그럼 얘는 따라서 뭐로 바뀌지? Wasn't. 얘 원래 얘랑 같이 쓰지. 네. 근데 얘를 쓸 수가 없지. 왜? 지금 여기에 was는 뭐의 무슨 형태야? 과거. M의 과거 형태잖아. 그럼 R도 마찬가지 과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너 오늘 8호 했지? 네. 7호 한 번 더. 짝수면 홀, 그 전에 홀수하라 그랬다 내가. 네. 예. 얘 과거형이 뭐지? 혜민이한테 물어볼까? 이거 과거형 뭐지? R이요? 어, R의 과거형. R? 혜리한테 물어볼까? R의 과거형 뭐지? R. 그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묻고 있잖아. Are you 하잖아. Are you. You are 묻는 말 하면 are you 하지. 그럼 are가 못 오고 대신 여기 오니까 뭐라고 묻겠어. What were you surf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넌 네. 무엇을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surfing? What were you surfing? 누가 다 여기 있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What? 응?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여섯 가지 질문 말고요. 애들 맨날 헷갈리잖아. 하다씨는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비동사만 보이는데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아이도 몰라 이 똥강아지들 진짜. 비동사 하다시라서 현재 시제면 do나 does, 과거라면 did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뭐 will, can, should, may,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 may,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그런 것들 뒤에 하다시 나오는 양념시 중에 비동사잖아요. 네. 됐습니까? 근데 너는 무엇을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니? 물어도 되지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니? 나는 서핑하고 있었어. 인터넷 서핑 중이었어 할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넌 뭐하고 있는 중이었니는 뭘까? What were you doing? 그래. What were you do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뭘 틀렸었지? 서희가 쓰기에서 뭐 틀렸던 거 기억나요? 뭐라고? 그래, 위닝에 N 하나 빼먹었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뭐 만들어 봤었느냐?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이기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죠? 너는 뭐 이기고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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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자, 얘가 world 에서 일로 갔어. 여기, 여기 보여? world? 얘 you로 바뀐 거 보여? 그치, 얘 없어졌잖아, 일로. 이 뒤에 뭐 보여? Winning. What were you winning? 예. 네. 됐습니까? 너는 네. 무엇을 이기고 있었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 잠깐만, 해리. 질문으로. 그래서 쪽지를 남기다가 뭐지, 해리야? 그렇죠. Leave note. 댓글 남기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니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하잖아. 그치? 거기에 안 합니까? 역시 현명하십니다. 시간 남기죠. Leave note. 어쨌든 그 댓글 남기는 걸 보고 Leave note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에헤이 사진들은 아직도 틀렸네. 똥강아지야. 그 다음에 작년에 자 이제 매겨줄게. 선생님이 다섯 개씩 묶어서 매긴다? 다섯 개씩 묶어서 이 중에 한 개 틀렸으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요. 선생님 되게 나쁘지? 그냥 하나하나 매기면 될 거예요. 레미니 더 맞아요. 네? 야, 서희. 요새 녹음방에서 바빠? 네. 왜 바빠졌어? 얘는 안 바빠요.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말도 잘 와우. 막 친구가 뼈를 막 탁탁탁 때려주는 거지. 참 좋은 친구다, 야. 저보다 항상 늦게 끝나요. 저보다 하는 거 없는데. 지금, 야, 소희야, 도저히 안 되겠다. 어?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오케이. 다 맞았고, 여기는. 6, 7, 6부터 20번까지는 보자. 예. 오, 다 맞았네? 21번부터 25번까지 보자. 에헤이! 이놈의 새끼 하나 또 틀렸네. 그 다음에 26번부터 31번까지 한꺼번에 매길 거야. 하나 틀렸고, 두 개 틀렸고. 두 개 틀렸네, 이놈의 새끼. 똥강아지가 죽어있는 거네요. 야! 사진들! 또 틀리면 어떡해! 오케이. 자 이제 서희랑 놀아야지. 선생님이랑 놀기 싫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화내셨어요. 왜! 게임. 아, 앵그리.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뭐 얘기했냐? 그때가 뭐 엄청 긴 거 대신 왔다 그랬는데 뭐 대신 왔다 그랬다? 우리 말로 먼저 생각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내가 이기는 중이었을 때 대신 왔다 그랬지? 나는 기분 좋아 안 좋아 이때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어? 기분 좋지? 근데 아빠는? 아빠는 어떻게 돼버렸대?
화내셨대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안 보여줬나? 이 텐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보여줬어. 보여줬지? 그래서 텐이 뭐 대신 왔다고 그랬어, 똥강아지야? 응? 텐이 뭐 대신 왔다고 그랬어? When? 이게 when이 두 가지 뜻 중에 뭐다? 때란 뜻이라 했지? when 뒤에 누가 다 오면 되잖아, 이제.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이거 대신 왔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포테이토스 나타났다. 포테이토스, 와우, 포테이토스를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좀 틀렸다. 이제부터 사진들은 포테이토스로 명령합니다. 오케이, 자, last hear는 뭐야? 마지막 들었다야, 이마. 그래, 이건 잘 고쳤고. 자, 그러면 이것들은 아직. 어쨌든 다 고쳤는데 틀린 것이 아직 여전히 있으니까 이제 다 보고 고쳐서 틀린 거 뜻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단어는 익히 학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네 번만 쓰자. 세 번과 다섯 번 사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갖고 놀았냐면 이거 없애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이거 궁금했어, 그치? 앵그리 뜻이 하나니지, 그쵸? 그럼 무슨 씨야? 어떤 씨? 그쵸, 귀에 딱지 맞겠지, 그쵸? 형용사, 혜민이가 잘하는 말, 형용사. 그러면 누가 보지 우찌 되셨노? 이 말이지? 네. 어? 그때 누가 보지 우찌 되셨노?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부른데? 일단 이걸로 시작하면 되니까 뭐야? 하우지. 그 다음 누가 다 이렇게 보이지? 네.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지. 그러면 how did your father 하고 얘는 did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become.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지 어떤 기분이 되셨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when you were winning at your favorite game?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있을 때 누가 보지 어찌 되셨노? happy가 아니고 angry. check 우울하고. 서희 아빠도 가끔 그러세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세요? 엄마는? 그래요. 엄마도 그러셔? 쉣! 공부하고! 말하십니까? 야! 공부해! 난 영어 공부 생략 안 하나? 응? 우리 엄마 우리 어떤 세포까지 인스포해도 몰라. 뭐 질문해도 되고. 어쨌든 그거 지금 이제 읽기 연습 좀 하다가 혜리야 가능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단어가 지금 네가 막 왔다 갔다 막 헷갈리는 게 좀 있잖아. 그걸 읽기를 하면서 아 이게 무슨 얘기 한다라는 거 하면 단어도 잘 외워지고 문장도 조금 더 쉽게 읽힐 수 있단 말이야. 항상 단어 과정하고 읽기 연습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야. 알겠습니까? 오 하고 그 다음에 읽기 연습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나랑 점검하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화를 막 내면서 he 발음은 said, he said studying. 이 문장이 어려웠나 봐, 그치? 요거 보여? 네. 그러면 study가 아니고 어떻게 바뀌어서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까? studying 되겠지. 그럼 studying은 공부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 어떤 시 앞에 어떤 시야 뭐가 필요해? 비동사.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똑같잖아 이것도. 그런데 말했던 게 언제야? 전에. 과거지? 네. 그럼 내가 공부한 중이 아니었던 것도 언제 일이야? 뭐 어제든 하여튼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어떻게 나와 있을까? He said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내가 만약에 지금 공부 안 하고, 지금 요즘 이제 소위 공부 안 하잖아. 그치? 요즘 공부 안 하니까, 나는 요즘 공부 안 해! 이거 하고 싶으면 뭐라 해야 돼? I am not studying 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I'm not studying. 그쵸? 근데 엄마한테 꿀밤한테 딱 맞았어.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막 공부 막 열심히 하는 거 울면서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는 뭐로 되는 거야? 나는 공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엄마가 와갖고 딱 때려가지고 그때부터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 속에 왜 did 들어있어? 말했던 거 과거니까. 이거 왜 am이 아니고 왜 was야?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던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됐습니까? 빵에 좀 하지 마, 이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서희가 되게 쓰기를 잘하는 단어 나온다. enough. 이렇게 생겼다잉. 됐습니까? enough는 충분한도 되지만, 충분히도 됩니다.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돼? 답 보고 이제 고치면 되잖아, 이제. 또 보여줄 거 없지? 하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갖고 놀았냐? 그만 좀 갖고 놀지, 그치?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When? Why입니까? What? 무슨 말 했어? 얘죠. 어? 누가 보지 니한테 뭐라 카드노? 내가 공부를 충분히 안 하고 있는 중이었대. 이러잖아. 이 긴 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What?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란 얘기야, 이거? It said it. 그가 그 말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묻고 싶어. 그가 무슨 말 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What? 뭐야? What did he? Did 였어. 원래 was say. 됐습니까? 그는 무슨 말 했니?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그랬더니?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됐습니까? He 는 누구 대신 왔어? Father. My father 대신 왔지. 그냥 father는 아니고. 됐습니까? My father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나 과학 문제 있어. 사회적 자신 없어. Can't. 어디부터 자, 소희 공부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맞아. 오케이? 너 많이 모른다. 큰일 났다. 됐습니까? 공부 좀 하고 와잉.